1월 31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하고 한태경이 웃으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태경이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황교안 총리 당시에 국회 질의를 통해서 황교안 총리 보고 촛불에 다 불타 죽고 싶으냐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들과 어떻게 보수, 정통 보수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반유선민, 반김무성의 우파국민의 정서가 대단히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유성민과 손잡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므로 해서 엄청난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좌파 정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한 석의 의석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훼손했고 지키지 못했고 그분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침묵하고 배신했는 그자들에게 어떻게 의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더 선언합니다. 보수 우파의 기존 정신인 이 정신을 훼손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한 석도 소위 말한 TK에서는 의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TK 25군데 전석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메리스 사태보다 훨씬 더 엄중한 우한 폐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전면적인 중국 항공뿐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출입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매일 2만 명씩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중국 속국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워크숍에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하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것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연대를 뛰어넘어서 반공산주의 블록, 즉 김일성 3대 세습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교도적 공산주의죠. 시진핑에 의한 중국 공산주의. 여기와 맞서는 반공산주의 블록을 우리 공화당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전 세계 반공산주의 단체들, 원정당들과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주장했던 반공민주주의를 우리는 일으키겠다. 반공민주주의.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이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반공민주주의. 또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개혁정당이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들어가서 보수정당, 소위 말하는 보수정당의
우파의 가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빼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정당으로서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렸다. 그 또한 우리의 지금 169차에 따르는 이 투쟁과 맞먹는 엄청난 험난한 길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파들에 의해서 개혁이 전륜이 되고 우파는 피해가는 형국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 보수 우파의 개혁의 성공에 있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보수가 바뀌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제외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개혁을 하고 국회의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국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당 보조금, 사실 이 정당 보조금 때문에, 국고 보조금 때문에 이 쓰레기 정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 안에 200억이 있으니까 그거 놓기 싫어서 당권 놓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손학규, 쓰레기 정치들이잖아요. 국고보조금의 폐해가 엄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레기 정치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70%를 삭감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연구소, 연구비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그 당의 당원들에 의한 당비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당원들과 하나가 되고 정당의 가치가 옳고 그 정당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애국심이 있는 개혁정당이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민들이 당비를 내지 않습니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정당의 정당 당료들, 당의 관료들이 국회의 그 공무원들 봐도 더 철밥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철밥통이 되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정당이 정치를 하는 정당이 개혁하지 않고 그러한 폐습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라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왔고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 개혁, 그 개혁을 통해서 좌파들을 이끌어가는 정당 개혁, 좌파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국회 개혁,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개혁은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정치개혁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정치, 선진국 정치가 되고 그 선진국 정치가 자유통일을 이루는 기초가 될 거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2년 반 동안 4번 겨울 동안 이 좌파 독재들하고 투쟁을 통해서 불법 탄핵의 투쟁, 이 좌파 독재 정권과의 투쟁 정당이었지만 이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개혁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이라 그러면 개혁 우파 정당,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2년 반 동안 그 힘을 기른 겁니다. 우리
대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은 누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엄중하고 이 체제 역사 싸움에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고 이 패습에 젖어있고 악습에 젖어있는 이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자랑스러운 정당이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심의 정당이 될 거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지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의 이 원대한 대한민국의 꿈,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이 희망, 이 꿈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꿈과 한 배를 타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이번 토요일 8.15나 3.1절 이상에 국민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개혁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3년간 한 번도 말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을 믿으실 겁니다. 저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정당이다.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개혁자입니다. 이제 썩어빠진 정치, 잘못된 정치인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개혁에 성공해 섭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대장정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여러분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 이 개혁의 대장정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행동하는 개혁우파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